전등, 스탠드, 모니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의 이름은 바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 LED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LED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다이오드의 일종인데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듭니다. 두 종류의 반도체는 P형과 N형을 말하는데 순수한 반도체에 다른 물질을 도핑시켜 만들며 P형은 전자수가 부족하고 양공이 존재하는 반도체이며 그와 반대로 N형은 전자수가 많은 반도체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시키고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이때 P형에는 플러스를 N형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줍니다. 이런 상태를 순방향이라고 하며 이때 전류가 흐르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공과 만나게 되는데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내놓게 되며 LED는 그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내놓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LED는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빛을 방출하게 만든 다이오드 LED.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